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매번 받는 질문이죠. 축구화 뭐 신는데 뭐뭐 신어야 하나요? 어떻게 신는데? 그러면 항상 그 뭐냐, 봉건이 같은 경우 모른다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제품에 주는 느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사실 물어보시는 질문자, 이제 구독자분이거나 채팅을 치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그 이제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제품을 신었을 때이 사람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답을 저희는 드리진 않죠. 그리고 저희가 맨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품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를 곧이곧대로 다 듣진 않습니다. 이게 뭐 저희 채널의 특징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축구화 사이즈를 내가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거랑 최근에 제가 느꼈던 부분에서 축구화 사이즈 선택하는 것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 첫 번째는 축구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한테 맞는 축구화를 선택할 것이냐, 정확하게는 내 발에 맞아서 밀착감이 높은 축구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번째로 내가 신고 싶은 축구화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보통은 다다른다고 봐요. 다다른다기보다는 그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죠. 근데 보통에 대해서는 축구화를 처음에 선택을 한다면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처음에 사는 축구화가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사는 축구화야. 그리고 또 메시나 호나우두를 보고 아니면 온반페를 보고 뭐 그런 선수들을 보고 사는 축구화를 사러 갔어. 그러면은 이후자 쪽에 두 번째 내가 신고 싶은 축구화를 사러 가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때는 그냥 딴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축구화가 사서 신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더더욱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축구화가 첫 번째 축구화면 그냥 무지성이라고 말하죠, 요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게 신고 싶고 신을 수 있는 사이즈를 선택할 겁니다. 뭐 저도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릎쓰고 몇번 신었다가 이제 아프면 벗었던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느끼는 게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아무 경험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냥 내가 신고 싶은 축구화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많은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축구를 좋아하고 본격적으로 EPL 팀을 좋아하게 된게 아스날이라는 팀의 베르캄프 선수를 좋아했고 98년도 98 월드컵에서 봤던 그런 임팩트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스날 좋아해서 아르센 벵거 감독을 좋아해서 이제 아스날의 유니폼도 사고 뭐 트레이닝 킷도 사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시작이 되거든요. 단순히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뭐 그런 의류를 살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축구화를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려면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거는 축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 축구화라는 게 어떤 형태로서 필요하고 어떤 정도로 내 발에 피사하게 맞아야 내가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어도 뭐 두리뭉실한 말하면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피팅감이나 그런 걸 알게 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쪽에 이제 나한테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소재 그리고 특정한 디자인들 그리고 특정한 브랜드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게 레플리카 룸이라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왜냐면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편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불편함이 적은 부분들을 축구화에서 추천하거든요. C3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보라트 같은 제품도 제가 실제로 그 레플리카 룸 매장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신어본 느낌으로도 확실히 그렇고. 그런 신반들을 추천해서 신어보면 내가 신고 싶었던 신발이 아니라 내 발에 편하고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그 경험과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두 가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가 신고 싶었던 축구화를 신었었지만, 그 다음은 여기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왜냐면 내가 신고 싶었던 축구화들은 사실은 나이키의 무수한 축구화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라스티코 슈퍼플라이 터프화도 실패했고, 그래서 그거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받았었고, 그 다음으로 TM4 시리즈가 이상하게 전 발이 안 맞더라고요. 리게라 같은 경우도 이제 JP 모델로 HG를 예전에 신었었는데 처음으로 그게 그나마 나았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근데 발이 자꾸 이게 밀려서 빠지는, 그 당시에 안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폴리에스테르 천이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들려 미끌미끌했었던 경험이고, 그다음부터 TM4 8? 7인가? 그거 같은 경우 뒤꿈치가 너무 락다운? 그러니까 압박하는 게 심해가지고 발이 좀 으스러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별로 좋지 않았던 기분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이쪽으로 넘어오게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축구화를. 그리고 그것도 있긴 해요. 축구화를 여기로 가는 여정에서, 나한테 맞는 축구화를 찾는 여정에서 이제 축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더 몰입도 있게 더 잘하고 싶다,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좀 젊었을 때. 근데 이제 무릎을 다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더 잘하는 사람들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넘어갈 수 없는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고, 이제 내 생활 체육으로서,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의 축구를 추구하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저는 변했거든요. 그러고 또그 와중에서 잘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편안,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축구하는 장비를 이제 새롭게 돌아보고 바라보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축구화를 신는 게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봉커님 같은 경우는 아슬레타, 입고 있었는데 아슬레타를 신고 그렇게 해서 막 좋다고 이야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도 이제 물론 신고 싶긴 했는데 일본에 주문을 할 엄두도 안 나기도 했고, 그닥 그렇게 땡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연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포르치를 검색해 보다가 그 한국에 사이트가 있어서 그러면은 한국에 주문해 보고 안 맞으면 환불해야지 했는데, 이게 저한테 발에 핏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라스트하고 어퍼의 모양이라든지 그 락다운이라는 느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사실 저는 데스포르치가 현재까지는 저의 그 신발의 퍼펙트 핏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데스포르치를 계속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내가 신는 축구화를, 그러니까 신고 싶은 축구화가 아닌 나한테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했을 때, 그 기준이 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달리고 멈추고 공을 차기 위한 세 가지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을 위해서 신발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발에 거의 완벽하게 핏하게 맞아야 된다. 공간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없이 맞아가지고 내가 뛰고 싶을 때, 내가 멈출 때, 그리고 내가 다시 뛸 때, 그리고 공을 찰 때, 내가 원하는 그 동작이라든지 킥을 하고 싶은 요건에 맞게 잘 구현이 돼야 되려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 발과 최대한 밀착하고 제 발과 똑같이 거의 핏하게 돼서 공간이 없는 상태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제가 축구화를 신고 달리기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축구화를 이제 신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라고 보통 가정하잖아요.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를 달성했을 때 100%치를 기준치로 잡아서 거기에 완벽하게 100이라고 도달하면,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한그 뭐냐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축구화라는 것 자체를 내 발에 완벽하게 만든다는 걸 100%라고 생각했을 때, 공간이 여기에 남는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내 몸에 맞춰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발의 신체를 사용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감각이라는 부분이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하고 그러니까 그 싱크로율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이제 피타라고 그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서 밀착감 있게 제가 무슨 행동을 취할 때마다 이제 같이 따라오거나 완벽하게 좀 뭐랄까 이질감 없이 그 표현이 좀 맞겠네. 이질감 없이 좀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내 발의 핏에 팩팍하게 맞지 않으면 킥을 하거나 뛰거나 멈췄을 때 안에서 물리적으로 미끄러지는 아니면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100%내 발과 닿지 않기 때문에 만약 90%라고 하면 앞에 공간이 남았으면 적어도 밀리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에 가장 밀착되고 퍼펙트하게 맞춰야 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축구에서는 공을 가지고 공으로서 플레이하는데 킥을 하고 패스를 하고 슈팅을 해야 돼요. 드리블까지. 근데 만약에 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치수 업을 해서 축구화를 신는다면 이제 크게 신는다는 의미잖아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는. 그러면 이 앞부분에 공간이 남아요. 킥을 한다고 치면 내 발은 내 기준에 의해서 땅에 의해서 여기를 해서 차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스팟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내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발을 더 집어넣는 순간 물리적으로 이 앞에 남아 있는 빈 공간이 축구화가 더 크기 때문에 바닥이나 이런 데더 걸릴 확률 자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스킬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축구 기술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축구화가 적어도 내 발에 맞게 핏하게 이질감 없이 다가와서 내가 공을 차고 킥을 할때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치수 크게라는 말은 그거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내 발에 맞는 축구화를 신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치수를 크게 신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신고 싶기 때문에 그 축구화를 크게 신겠다는 의미로 사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구화를 선택하는 경우엔 그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인솔과 양말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인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많이 미끄러지거나 엄청 문제가 있으면 그렇긴 하겠지만 최근에 느낀 거는 인솔에 대한 두께가 그내 발의 피팅감, 축구화의 피팅감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02 터프를 맨 처음에 사용할 때이 기존의 인솔이 너무 타이트해서 저는 반대로 사용을 했던 게 이런 이제 그 뭐냐 그치 얇은 인솔입니다. 네메시스 인솔이 좀 얇았기 때문에 인솔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캥거루 가죽이 앞부분을 제 발에 맞게 성형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좀 이제 발의 그 모양에 맞게 하고 좀더 유연해져서 그 다음에 이 인솔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핏하게 잘 맞아가지고 킥킹을 할 때나 슈팅을 할때 아니면은 패스 연습을 할때 아니면 드리블 자체 할때발 밀착감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인솔을 사용할 때 이게 뭐 특수 인솔이다 스페바다 그런 관점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보다 내 발에 피팅감 그러니까 더 일체감을 줄수 있게 내 발에 더딱 맞게 사용하는 게 인솔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의 차원의 그큰 장점이자 효과가 아닐까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발의 일체감을 더 높이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만약에 축구화에서 인솔이 아니고는 뭐 이런 걸 했지만 그 피팅감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게 양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말을 저 같은 경우는 이 나이키 그립삭스를 신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두꺼운 걸 하자고 하면 그 뭐냐 그 점점 달려 있는 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삭스죠? 그 점점 다 아시죠? 그거 미끄럼 방지가 있는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삭스를 두꺼워서 전 신어요. 왜냐면 신발을 신을 때 두꺼워서 피팅감이 더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고 그 양말 삭스가
두꺼움을 씀으로써 이제 발에 더 피팅감이 생기고 물리적으로 제가 그 안에서 미끄러질조차의 확률조차 줄이는 거죠. 상식적으로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이 벽에 딱 맞게 100%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근데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미끄럼 방지가 있다고 해서 이 자체에서 만약에 마찰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요 앞에까지 딱 닿아서 어느 정도 힘이 더 가해지면 마찰력도 무시하고 안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미끄럼 방지 패드의 양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서서 중요한 건 신발과 내 발의 핏을 더 완벽하게 맞추는 데 있어서 양말의 두께를 조절한다든지 그 하는 게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상식적으로 축구화 안에서 미끄럼 패드를 양말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공간이 앞에 많이 남아요. 근데 미끄럼 패드는 힘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움직인다고 막아준다고 하지만 그 우리가 주는 힘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급진을 뛰 급하게 멈추고 급하게 뛰고 급발진을 하고 슈팅까지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공간이 있고 양말이라는 게내 발을 완전히 홀딩시켜서 그 공간을 안 움직이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밀려서 왜 양말은 발은 안 움직이나요? 마찰에 의해서? 마찰 이상의 더큰 힘이 생기면 분명히 아 이제 생각 안 돼. 그립삭스도 움직여요. 그리고 그립삭스 신고 물집도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물집도 생겼고 그런 경우를 따지나 보면 그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고 우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그 삭스의 일단의 의미나 효용을 찾는 거는 일단은 그 앞에 축구화를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정확하게 내가 맞는 사이즈 신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무시하고 내가 신고 싶은 축구화에 뭔가에 사이즈가 안 맞고 그 발에서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이란 거죠. 그리고 그것도 좋은 선택도 아니길 뿐더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립삭스 선택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축구화의 사이즈를 내 발에 맞춰서 내 발이 이 축구화 신고 있을 때이 안에서 멈추고 밀리고 하는 현상에서 온전히 축구화의 힘을 그대로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안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축구화 사이즈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축구화의 사이즈를 선택할 때 삭스 양말 이런 거에 대한 뭐더 내가 신고 싶은 축구화를 위해서 한 치수 올려서 신겠다 이런 것보다 나한테 맞는 축구화를 선택해서 더 시도를 해보고, 더 착용을 해보고 해서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모델이나 아니면은 이제 직접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신어볼 수 없는 모델들은 사실은 구입을 하기가 어렵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구입을, 망설이거나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사실 이제 축구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쓰고 싶은 마음도 없기도 하고, 데스포르치를 만나고 나서 더 좋은 축구화라는 사야겠다는 그런 이제 욕구 자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더 이제 마무리 짓자면, 축구화를 사이즈를 발에 대해서 딱 맞춘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나 힘을 쓰는 것 자체의 모든 부분의 하나의 시작점이 발이잖아요. 그리고 축구화하고. 근데 이 공간에 이격이 생기면, 제가 느꼈던 건, 발이 들리거나 아니면 이 앞에 공간이 생겨서 밀림 현상이나 아니면 움직이는 미세한 그런 것도 생길 때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전에 들었던 거를 이제 다시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내 힘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레이할 때. 왜냐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해서 힘을 주는 순간 밀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에 맞춰서 딱 맞게 하는 순간 그립삭스나 특정한 이런 인솔에 대한 뭐 마찰의 이런 기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 이 축구가 내 발에 딱 맞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자 할때이 가죽이 더 단단하게 내 발을 지지해서 나갈 수 있게 인장 강도를 둘러싸서 그거를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양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화 전체가 내 발을 감싸서 힘을 줄수 있는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축구화를 선택할 때 사이즈를 고르는 거를 내 발에 딱 맞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개인의 개인차라는 게 엄청 많이 나타나요. 본거 같은 경우와 신는 스타일에
축구화를 신는, 이딱 맞게 신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발가락에 통증이 있고 내성발톱이다 보니까 엄지발가락 쪽에 압력을 그렇게 막 줘가지고 엄청나게 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러면 벙커는 저한테 이러죠. 너 사이즈 잘못 신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발가락에 그러니까 무리가 오고 그 부분이 이제 내성발톱을 심하게 해보신 분들은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잘못 발톱이 이렇게 내려가갖고. 그런 걸 어릴 때몇번 경험해서, 그리고 트라우마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의 앞에 그걸 남겨요.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씻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시 이런 이야기는, 개개인의 족형이나, 개개인의 그런 어떤 뛰는 뭐, 주력이나 모양새, 플레이하는 것 따라서, 모양이, 발 모양이나 이런 게 모두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편적으로 사이즈를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은 매우 주관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 맞았다고 축구화해서, 누가 이 축구화가 더 좋다고 해서, 나한테 그 축구화가 무조건 좋을 확률은 그냥 50%예요. 뭐 아니면 돈 거죠. 좋다, 안 좋다. 실패, 성공, 이런 것처럼. 확률이 70%, 뭐 99%라고 해도 1%의 확률이 있어서 1%의 실패가 작동을 하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성공했다 실패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99%가 다 좋아, 축구화. 근데 단 1%가 나한테 너무 치명적이야. 그래서 축구화를 못살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축구화를 실제로 신어보고, 내 발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편하게 내 발에 잘 맞는지를 확인해서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거죠. 이제 제가 누누이 요새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제품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고, 축구를 이제 막 종류를 많이 안 신어본 어린 친구들이라면, 이제 뭐 나이키, 아디다스 신어본 친구들이라면, 저희 같이 봉커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축구화를 많이 신어본 사람들보다는 경험이 더 떨어지고, 축구화를 자기 발에 더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낄 때마다, 한편으로는 미디어 매체라든지 메이커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뭐냐, 판매를 위해서 그렇게 뿌려대는 것들이, 한편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저게 고도의 그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면 시작점이 다르니까, 제품에 대한 거, 축구화에 대한 이해, 사이즈를 신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튼 그런 부분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사이즈를 고를 때 그러면 딱 맞고 해야 되는 게 어느 기준점이냐고 생각해 되면, 일단 축구화를 신었는데 발이 너무 아프거나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불편한 생각이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발이 좀 으스러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축구화를 벗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화를 이걸 신었는데 어느 정도의 텐션은 있지만, 만약 천연 가죽이 축구화라면 신으면서 가죽이 내 발의 성형이도 더 부드러워지면 신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인솔이 만약 두꺼운 거라면 더 얇은 거를 껴서 내가 좀 여유 있게 신다가 원래 인솔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양말을 내가 더 얇은 걸 신어서 내가 피팅을, 축구화를 좀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적합감 자체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화에서 어느 정도의 피팅감을 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인솔의 두께, 그리고 양말의 두께,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최근에 경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축구화에서 내가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핏을 좀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축구화를 골라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내가 신어보고 이 축구화가 나한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판단하고 신어보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축구화 사이즈 고르는 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장비를 쓰는 목적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목적이라는 게, 물론 어리거나 그럴 때는 내가 사고 싶은 축구화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머큐리얼, 베이퍼, 슈퍼플라이 같은 경우를 사서 신고 싶긴 한데, 사실 발에 딱히 엄청나게 완벽하게 퍼펙트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욕망이 아직도 있고, 뭐 축구화 새로 나온 거 이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물론 신고 싶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저를 수집하는 사람도 아니고, 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는 많이 놓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축구 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좀더 좋은 장비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뭐 축구화 선택을 하시는 것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뭐 여튼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요. 뭐 준비했던 내용에서 좀 많이 빼먹은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 일단은 그렇고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그 착용감에 상태에 따른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걸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